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름의 정보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긴 하는데, 사실 약간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게 준비해서 하는 성격이 잘안 해요. 이렇게 막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이렇게 그런 분들, 저는 이렇게 사실상 저는 저를 유튜버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냥 학원이라, 저 팀노바를 학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좋아하진 않고, 그냥 이제 교육기관의 팀장 중한 명이라고, 대표팀장이긴 한데, 그래도 대표다. 대표네요. 아무튼, 그런 대표팀장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보통 이제 상대방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생각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준비할 시간도 많이 없어요. 컨텐츠를 이렇게 전문 유튜버 분들 보면은 막 이렇게 막 완전 진짜 하루 종일 그 컨텐츠 생각을 한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팀노바에 있던 사례들이나 제가 경험했던 사례들을 드리면서 좀 나름대로 괜찮은 정보가 있으면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요, 회사 면접시 그래도 한번 굳어봐야 되는 거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를 봐야 한다라고 이제 적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대표는 그 회사의 얼굴이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대표를 내가 어떻게 보냐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대표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회사 같은 경우는요, 특히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는 그 대표, 그러니까 그 회사를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회사를 미리 검색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검색을 어느 정도 해보면 대표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표가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웃으면서 그 회사 이렇게 로고 옆에서 이렇게 서 있고 그러면서 인터뷰하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 실제로 팀노바를 하면서 인터뷰 요청이나 이런 거 받은 게 진짜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10개가 넘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방송사 같은 데서도 이렇게 돈을 주면 학원 홍보해주겠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진짜 순수하게 뭐 이렇게 인터뷰 대표들 인터뷰하고 다니는 그런 어떤 잡지나 뭐 이런 웹진 같은 그런 데도 있었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고, 그런 면에 있어서 대표의 정보를 수집을 좀 해야 하죠. 근데 어쨌든 왜 대표를 봐야 하냐면, 대표는 그 회사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건 단순히 이제, 그러니까 얼굴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뇌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 가끔 이제 개발자니까 실수하게 되는 게 CTO만 보고 대표를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CTO는 기술적으로 최고 책임자니까, 또는 개발팀장만 보고 안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든 대표에 대한 정보를 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회사에 관련된 뉴스를 찾든, 아니면 인터뷰 영상을 찾든, 뭐든 찾든, 아니면 가장 좋은 거는 대표 면접이 있는 회사가 더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 대표를 직접 마주하고, 그 대표에게 직접, 뭐,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으면 참 좋아요. 왜 그러냐면, 대표라는 사람들이 가지는 권한이 막강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개발 문화는 CTO만 만드는 것 같아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까 CTO가 하는 거지,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플하지가 않아요. 모든 걸다 관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제 임금이나 여러분들이 그 복지나 아니면은 그 회사 인테리어나 진짜 모든 게 대표의 취향입니다. 그래서 대표가, 예를 들면 CTO는 되게 수평적이야. 수평적이고 되게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대표는 존나 꼰대야. 그러면 보통은 꼰대예요, 그 회사들. 결정적인 순간에 꼰대예요. 이게 팀노바에서 취업 컨설팅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그렇게 막, 저는 근데 어렸을 때도 그러고 꼰대 회사 다닐 때도 이쁨을 많이 받았고, 주제 파악을 잘하니까 이제 내가 이제 실력이 부족할 땐 되게 잘했어요. 어른 그 당시에 제가 20살이니까 뭐 어른들이니까 예뻐해 주셨고, 또 어리니까 되게 예뻐해 주세요. 보통은 어리면, 그 지금 제가 생각해도 제가 20살짜리 이런 친구가 오면은 잘해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무것도 모를 나이니까.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제 신입 때막 서럽고 이런 일은 별로 없었는데,
이제 팀레바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신입 개발자들을 많이 내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표가 굉장히 꼰대인데 대표가 이제 출타 중이었던 거야. 그래서 대표를 만날 일이 없던 거야. 그래서 대표를 일단 딱 만나면 보통은 이제 저는 이제 대표를 많이 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은연중에 하는 많은 행동들이 대표에게 좌지우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회사에서 내가 예를 들면 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태블릿 같은 거를 이제 사고 싶어. 근데 대표가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던 얼리 어답터야. 그러면은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회사가 대표가 그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 IT 회사인데도 관심도 없고 그냥 막 적당히 살고 막 그런 약간 꼰대스럽고 그냥 전혀 막딴 거에만 관심 있고 그러면 직원들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그 모니터가 이렇게 듀얼 모니터 쓰잖아요. 생산적으로 쓰려고. 그런데 그 모니터 한 대만 쓰면 안 되겠냐고. 그 전기세 그렇게 아까우셔가지고 그쵸?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근데 그 회사가 허접한 회사면 모르겠는데 되게 큰 회사인데도 그래요.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이 회사 규모랑 상관없이 그 대표가 정말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직원들한테 하는지를 좀 봐야 돼요. 대표 인성을 딱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되게 짠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되게 관대한데 좀 냉정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뭐 돈에 있어서 관대한데 대신에 능력만큼 주는 건 좋은데 시원시원한데 막상 의사결정 판단은 냉정한지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볼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면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프로그래머가 사실 뭐 기술이사만 중요하지 대표가 왜 자꾸 중요하냐 이러는데 아까 말한 예를 들어서 뭐그 개발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짤까요? 여기까지는 CTO의 소관인데 그 예를 들어서 뭐 내부에서 어떤 장비를 도입합시다 막 이런 거 비용 관련된 거는 대표가 많이 좌지우지하고 기업 문화나 근무 시간이나 이런 탄력적인 문화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사실 대표가 많이 관여를 해요. 뭐 예를 들면 대표가 이게 뭐 사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신경을 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대놓고 신경 쓰진 않지만 큰 체계와 틀을 딱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대표가 보통은 꼰대면 그 회사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괜찮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대표의 꼰대력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지고 연봉 협상, 특히나 연봉 협상 같이 이제 중요한 이런 거에서 꽉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표가 꼰대인지 아닌지를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유체이탈 화법, 내가 나를 붙여줬으니까 이 회사에 내 목숨을 걸고 뭐 CTO님을 따라 이러면서 CTO나 개발팀장님을 보면서 많이 이렇게 그 대표랑 접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뒤에서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좌지우지를 엄청 많이 합니다. 일단 제가 대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느끼죠. 물론 이제 저는 제가 대표 이제 강사이기도 하니까 저도 바쁘고 그러니까 실무를 안 하고 막 이렇게 보통 대표들이 많이 하는 게 이제 막 소위 이제 막 이렇게 큰 중요한 계약 같은 거 끌어오고 막 이렇게 큰 건들을 많이 하는데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저는 이제 제가 강사기도 하니까 전 강의하느라 정신없고 그래서 알아서 좀 해줘라 막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긴 한데 그래 보통은 아무튼 대표를 일단 저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랑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던지 만약에 회사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표랑 감히 이제 신입이 대표 막 만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팁 아닌 팁이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욕먹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좀 잘하시면 협상 테이블에서 되게 유리해져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면접 볼때좀 요구하시는 게 맞긴 하거든요. 아, 대표님 면접은 없나요? 혹시 그러면 대표님의 뭐 철학이나 이런 건 들을 수 없을까요? 뭐 이렇게 했을 때 건방지게 보는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5, 60%는 꼰대일 것 같고 네가 감히 대표님을 막 이렇게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그 약간 꼰대 같고 보통 합리적인 회사고 꼰대스럽지 않은 회사는 대표님이랑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만약에 이제 파트장들이 만나자고 하거나 뭐 얘기 좀 하자 그러면 딱히 그거에 거부감이 없고 그래서 제가 뭐 꼰대가 아니라고 뭐 이렇게 포장하려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게 있어요. 진짜 꼰대력 있잖아요. 꼰대력의 특징이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권위적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할수 없는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자꾸 계층을 딱 두고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전 개인적으로는
꼰대가 꼭 나이가 많아야 꼰대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젊은 꼰대들도 많고, 그런 권위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좀 그런 사람들을 좀 거르시려면 일단 대표를 먼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팀노바에서도 대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온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빨리 하면 좋은데, 대표 만날 기회가 없다가 일단 입사를 하고, 좀 이제 몇달한 거야. 한두달 하다 보니까 좀 마음에 안든 거죠. 뭔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턱턱 막히고,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건 진짜 아니다 하는 그런 대표들도 좀 있어가지고 이제 팀노바 그래서 이직을 바로 한 친구들이 한몇명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CTO인데 이거를 2부적으로 할까? 그러면은 영상을 일단 나눌게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시간 날때 따로 보시라고 이제 이 다음에 CTO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결론을 딱 얘기할게요. 대표는 뭐다? 회사의 머리다. 머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이런 프로세스, 심지어 아까 말하는 뭐 모니터의 대수까지 어느 정도 대표 자체가 막 털털하고 막 쿨해서 막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애지간하면은 그 회사의 모든 문화나 결정적인 여러분 돈과 관련된 거뭐 이런 것들이나 큰 문화 행사 이런 것까지는 그러니까 돈 드는 건 애지간하면 대표가 다 관장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 적어줄게. 돈 드는 건다 대표 거다. 대표랑 관련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발 회사 면접 시는 대표를 저격을 하시라라고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면접 때 대표를 좀 만나려고 노력을 해보라. 그리고 이제 회사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 물론 이제 너무 신입이거나 막 그러면 좋은데 좀 이렇게 이런 거 부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무리하진 마시고 그냥 이렇게 넌지시 질문 있으세요? 막 이렇게 하면 그때 얘기하세요. 아 혹시 대표님의 철학 이런 게 궁금한데 대표님이랑 혹시 뭐 이렇게 면접이 있나요? 아니면 대표님 이렇게 대화만 나눌 수 있을까요? 뭐 이러면서 공손하게 부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의외로 되게 괜찮은 회사들은 오, 이 사람이 뭐 대표를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한다는 적극성을 보면서 좀 좋아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기업에 따라 다다. 꼰대 회사면은 어디 감히 이렇게 한다니까. 아무튼 대표 꼭 보셔야 합니다. 대표의 성향을 보시고 그 회사를 해석하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학생들 컨설팅 할때 대표님이 어땠어? 라고 많이 물어보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의외로 많이 신경 안 쓰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